이제 정면을 바라봐주시고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로코 앤 그레이가 이 정도면 이제 UV도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 300명의 우리 아티스트와 함께 만들어내는 집행유예 과연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컴온! 이게 아픈데? 네. 이태원 프리덤 하실 줄 알았는데 이태원 프리덤은 결정 흥이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집행유예. 하지만 이제 널 비호하지 않을게. 나도 잔인한 놈이 될 거니까. 쿵쾅쿵쾅대 가슴이 쿵쾅대. 사랑했자라는 제목을 붙여서 했었던 노래인데 팬분이 지어주신 또 제목이기 때문에 이번 CG랑 좀 잘 맞지 않을까. 비주얼적인 거를 좀 생각을 하면은 아래 검은 바지 흰 셔츠만 좀 오시는 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우리가 빨간 띠 같은 것만 좀 준비를 해서 좀 시위하는 느낌? 그런 비주얼로 좀 가보면 어떨까? 뭐 사랑에 대해서 막 어? 뮤지컬 어, 그 다음에 빵 터지면서 어 둥둥 도대체 안 되는 게 왜 그리 많은가? 둥! 어 뭉치하게 못 채고 있었으니까 둥둥둥 싸우면은 내가 그거 디리리리리리리 이거 연주하고 간주 때 빗자루 하나만 준비해주시면 앞에 의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고 아 그럼 재밌겠다 그 얘기 나와서 애드립 하면 어때? 좋죠 바이브레이션 잘하니까 바이브레이션 기타 라인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게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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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같이 연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네. 시위하는 느낌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컨셉 말씀해 드릴게요. 웃음 참기 챌린지. 야, 한 떼창을 무서워하지 마라. 공포를 무서워하지 말라. 한순간에 저주도, 리듬도, 저주도, 박자도 믿고. 당신이 만들어낸 쌀분. 완벽하게 아무것도 안 보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한 것 같아요. 일단 믿고 한번 재밌게 놀아볼게요. 무슨 관계인데? 오늘 처음 본 관계입니다. 누구야? UV가 1등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최고 대세 스타 유세윤, 유진이 친구 같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하면 UV 화이팅. 아 그럴까요? 하나 둘 셋 UV 화이팅. 아이씨. 아이고 세상에.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우리는 이 숫자로 하나가 됐어요. 300명이 오늘 하나예요. 네. 저희도 여러분과 같이 우리 UV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상대 팀들도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저희도 질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 율동 다 연습해 오셨죠? 네. 우리 팀 진짜 파이팅 오늘! 에너지 해요! 어? 네. 네. 그리고 여기... 아 맞네. 네. 아. 여러분도 저희랑 똑같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어디 기운 사기 한번 해볼지 알겠죠? 지팽 유웨야.
나 나쁜 얘만 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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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잘하시는데? 누가 이길 것 같은데? 어? 무대가 열렸을 때 이게 진짜 가능한 공연이 펼쳐질까에 대한 조금 기대감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또 긴장이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사랑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왜 사랑 때문에 힘들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사랑에 휘둘려야만 하는가? 한다! 우리는 왜 사랑에 돈을 써야 하는가? 한다! 우리는 왜 사랑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야만 하는가? 한다! 내가 유부이도 만만치 않아.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널 미워하지 않을게. 나도 로꼬 그레이보다 잔인한 놈이 될 테니. 사랑은 집행유예! 여러분 즐길 준비 되었습니까?
어떤 이유가 됐던 그분들이 모여 주셨던 것만 해도 너무 진짜 큰 감동을 느꼈어요. 소리 지르는 게 어색하고 움직임이 어색한데 이걸 어떻게든 맞춰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그 모습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너무 잘 봤어요. 잘 봤어요. 다시 한 번 더 함성 퍼포! 일단은 우리 그 UV 여러분들에게 분노 수징어를 일단 믿고 보는 UV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 예. 예.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셨나요? 즐기셨나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저희는 공연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림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일된 모습으로 저희 노래를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저희 이 떼창하는 분들은 연령대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네, 남녀노소. 네, 그렇죠? 어린 친구들도 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네. 이 안무를 까먹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했어요. 좋습니다. 이제 객석에는 우리 다재님들 셋이 어떠셨습니까? 아 사실 여기 로고 앤 그레이 팀 봤을 때요 온갖 이제는 특수효과를 잔뜩 다 사용을 하셔가지고 네. 사실 기가 많이 죽어서 아 와이어라도 쓸 걸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잠시나마.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 빗자루와 UV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아. 너무나 완벽한 무대이지 않았나 합니다. 네. 사실 저희 빗자루는 여러분들의 베개가루를 치우기 위해서 준비된 겁니다. 아 그러네요. 우연히 보니까 네. 이제 심사위원 여러분들에게 심사평을 이제 들어봐야겠습니다. 이제 가비 씨부터. 네 일단 제가 이 공연을 보면서 좀 느낀 점이 많았어요. 처음부터 굉장히 짧은 연극을 보는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네. 처음에 이렇게 단체복을 맞춰 입고 오셔서 기대가 됐었는데 역시나 그 대왕 브러쉬, 빨간 헤드밴드 그리고 또 장갑까지 이용을 하셔서 진짜 다양한 컬러로 채워주셨고 그 대왕 브러쉬 색깔이 사실 약간 반말리가 연상되는 제가 많이 느꼈고 진짜 좀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의 막 UV들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유세윤 씨 과거 영상 있잖아요. 나도 잘난 놈이 될 거니까. 방구석 스타인.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가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 방구석 스타인 적 있잖아요. 내적 수액이 많은데 그게 표출은 세련되게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제가 바로 그 부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부분이 그 빗자루로 막 서로 연주하는 것 같은 부분에서 락스타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막 어떤 분은 빗자루 끝을 막 이로 뜯으시고 막 이랬어요. 와, 그래서 정말 UV가 이번 무대를 통해서 굉장히 어떤 평범한 사람들의 고삐를 풀어주었다라는 점이 어떤 희한한 감동을 주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비장한 내적 스웨어.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군무가 돋보이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 특히 처음에 이렇게 총을 빵 쐈는데 UV분들이 이렇게 쓰러지는 거는 정말 크리에이티브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예. 네. 마치 아티스트와 관객들이 하나의 퍼포먼스를 만든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명 깊었고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UV는 고추가 생각나네. 제 밭에 있는 고추 농사도 하는데 그 고추를 지금 따가지고 말리고 있어요. 그걸 빻아가지고 고춧가루 해서 천연재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런 천연재료 같은 팀이 UV인데 고춧가루보다 더한 고추장이 힘을 느꼈어요. 그냥 우리가 스트레스 쌓이면은 고추장에다가 이것저것 넣고 팍팍 비벼서 먹을 때 그 힘찬 역동성 있는 UV였습니다. 박수 보내드릴게요.